화려한 불빛 속에 더 빛나는 이 남자, 영화 배우 장혁 씨. 그리고 드라마 야왕 이후 오랜만에 만난 아름다운 배우 수혜 씨. 영화 홍보를 위한 애교 대방출의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한여름에 감기라는 영화를 들고 나오셨거든요. 신종플루의 공포가 지배했던 2009년, 또다시 감기의 공포가 우리를 찾아왔는데요. 현실적이어서 더 무서운 블록버스터급 재난영화 감기. 주연 배우들이 밝히는 솔직 대담 토크가 이어집니다. 아니 진짜 사나이 장혁이 액션 씬을 두렵다니, 검사 아닌가요? 두려운 거는 다른 것 같아요. 액션 찍을 때마다 사실은 좀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서 촬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배우들은 그 상황에 딱 봉착했을 때는 굉장히 좀 집중을 안 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누가 봐도 군대 체질임을 입증했는데요. 옷을 입는 것도 진지하고 긴장을 싸는 것까지 진지하고. 장혁 씨 예능 하는 거 보셨어요? 진지하잖아요. 저 그 모습이 그렇게 웃기더라고요. 실룩실룩 리듬 타시는 거 있잖아요. 장혁 씨 이게 춤이라고 하는데 저 건데 한 장면 같죠? 어 PJ. 이거는 그 대목이 비슷하다. PJ? 오 잘하지. 혹시나 했던 그때는 같다. 완벽한 그녀, 수혜를 향한 편견 중 가장 큰 것은 뭘까요? 차가운 점! 고민이에요. 어떻게 조금 더 친근하게. 로맨틱 코미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사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보다는 어떤 작품의 어떤 캐릭터로 다가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하나씩 네.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싱글 미소 한번 날려주세요. 하나, 둘, 셋! 앞으로는 웃음의 여왕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네요.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다음은 스타 순환시대 이광수 씨 편입니다. 런닝맨의 한 장면인데요. 과연 광수 씨에게 어떤 순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지난번에 봤는데 무슨 전학생이에요. 얘들아! 처음 온 친구야. 야, 인사, 인사 좋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런 친구들 꼭 있어요. 진짜 옛날 막.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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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번엔 족구장으로 가볼까요? 여기서 광수 씨에게 다가온 두 번째 순환은. 예. 좋다! 좋고. 아, 또 말 못할 아픔이죠. 광수 씨 앞뒤보다 창피할 것 같은데요. 다음은 축구장입니다. 광수 씨의 세 번째 순환은. 아, 이렇게 맞기 쉽지 않거든요. 광수 씨 언젠가 활짝 웃는 날이 올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일본 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바로 초신성의 리더 윤학 씨의 제대 기념 팬 미팅 현장입니다. 윤학 씨 너무 팬이었습니다. 도쿄, 오사카. 오리콘 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룹 초신성. 예. 아리나에 라이브했을 때 생각했어요. 애가오. 가와이. 리더십. 아, 리더십. 오전 10시 드디어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윤학 씨. 축하합니다. 경장 정윤학은 2014년 7월 24일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선, 봉. 곧바로 진행된 팬미팅. 비가 오는데도 그 열기는 뜨거운데요. 어, 정말 많이 들어오셨네요.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그리고 더 많이 윤학 씨와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은 일본 팬들. 멀리서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SBS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몸도 건강히, 마음도 건강히, 정신도 건강히 전역을 했으니까 앞으로 저희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아시아에서도 활동하는 거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준희쌤이었습니다. 예. 웃어요.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악역. 최근 가장 핫한 악역 스타는 누구일까요? 김중국이요.